설치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기름이 없어요. 아, 지금 제가 여기 차에 에어컨 필터도 바꿨거든요. 여름이 다 돼가지고. 근데도 차에서 지금 시인내가 지금 이것도 제가 원래 쓰던 방향제가 이거예요. 그랑엔드. 얘도 이제 향이 다 날아가가지고 얘도 방향제거든요. 근데 지금 향이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향이 다 날라가가지고 약간 신 포도향이 엄청 많고 차에 향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저번 주에 이제 며칠 전에 제임스 왔었을 때 제임스랑 저랑 냄새가 너무 나네요 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창문도 막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때 이거 딱 깠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그때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언박싱을 할 그 시간이 안 됐었네요. 그래서 이제 밴볼릭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협업 문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 저도 안 그래도 이렇게 봐봐요. 엄청 이거 그랑엔드 한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안 그래도 방향제가 필요하던 차에 이렇게 밴볼릭에서 협업 문의가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한번 시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따단. 오, 향기 되게 좋아. 여기 이렇게 이거랑 이게 사용 방법이 나와 있네요. 사용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 오일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오일이랑 제가 요즘에 블랙에 빠진 거 아시죠? 블랙 앤 실버 이렇게 블랙 컬러로 이렇게 왔습니다. 예쁘죠? 자, 하여튼 한번 해볼게요. 밴볼릭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열기.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이렇게 열려요. 오, 좋은데? 이거 에어컨 좀 꺼야겠다. 그래서 얘를 뜯습니다. 뜯으면 우와 이거 냄새 되게 좋아요. 오, 괜찮은데? 짜루짜루 진짜로 이렇게 하고 넣은 후에 오일을 주입해 주세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이번에 어떤 향이냐면 블랙베리 앤 베이 이걸 했어요. 이거 조말론에서 많이들 이제 황정음 향수로 많이 샀었잖아요. 저 그 향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마침 있어서 이렇게 저도 블랙베리 앤 베이로 이제 사게 됐습니다. 이제 주문을 넣었어요. 그리고 오일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커버를 돌려 닫기. 아, 그리고 기본 오일의 양을 이제 두세 방울씩 주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오일을 많이 주입할 경우 흐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커버를 살짝 열고 송풍구 AC를 작동해 주세요. 오, 여기 향 불만족 발향 관련 상담 도와드립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시향한 다음에 향이 불만족 시 이제 100% 무료 교환이랑 환불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오,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이런 거 사면은 향 마음에 안 들어도 보통 안 되잖아요. 한번 뜯으면은 막 그냥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틀렸어. 짤수 없지. 제 차에 먼지가 굉장히 많았네요. 오일이 살짝 흘렀던 거는 좀 닦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짜잔. 오, 완전 깔끔한데요? 저 나중에 이거 실버도 하나 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블랙 앤 실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실버도 하나 사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싶어요. 매칭해서. 이게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고체 안에다가 이제 오일 얘네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두세 방울씩 이제 떨어뜨리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엄청 은은하게 난다. 엄청 은은하게 나고 되게 차분해요. 여기 에어컨 필터 향, 이제 차 내부 향, 그리고 막 방향제 향 이런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섞었을 때 굉장히 이제 이상한 조합의 냄새가 나게 되면은 두통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독하면은 두통이 좀 생기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처음에 저는 이 그랑핸드 향도 되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차랑 그 궁합이 잘안 맞으면 두통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제 친구가 제 차를 타고 진짜 어떤 방향제 딱 넣어놨을 때이 친구가 나이 방향제 잠깐 딴 데쯤 치워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막 부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렇게 꽂고 친구 한번 태워보고 싶어요. 친구 어떤 후기를 할지. 이거 보통 그 친구는 향기 잘못 맡으면 두통 되게 심한 편이긴 한데,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되게 은은하고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향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저한테 바로 직방으로 오거든요? 근데 엄청 은은하게 오고 되게 부담이 없어요. 엄청 좋은데?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받은 이 비닐에다가 이 오일을 넣고 잘 보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날 닮은 너, 넌 누구야? 두 번째 후기입니다. 일단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늘 차에 타면은 되게 눈살에 찌푸리는 그 포도 신냄새 이게 자꾸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그 냄새 한 번을 못 느꼈어요. 오, 신기한데? 기리도 머리 안 아팠어요? 기리도 머리 안 아팠구나. 그래서 잘 쉬었어요? 그랬어. 그랬어. 저는 오늘 다시 구청에 왔는데요. 여기 왜 왔냐면, 혼인신고할 때 한글로만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문 성명이 등록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등록하러 왔습니다. 여권 복사본을 제출을 하면 된대요.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 제가 머리가 엄청 길거든요. 한 3년 안 갔어요, 미용실을. 그래갖고, 오늘 드디어 미용실을 가서, 단발로 딱 잘라버리려고 해요. 단발로 왜 자르냐? 단발로 잘라놓고 한 3년 또한 4년 안 갈라고요. 미용실 가기 귀찮거든요. 귀여워. 아, 오늘 긴 머리 마지막 날인데 머리를 풀고 와야 되는데 제가 머리를 안 묶으면 답답한 병이 있어서 잘수 없었습니다. 엄청 짧아졌다.
눈만 떴어. 다시 해봐. 아빠 왔다.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그래서 창밖을 봐. 혜연이가 스타필드에서 커피 사줬어요. 제가 살라 했는데 혜연이가 내가 살게 이래서 두 번 더 묻지 않았어요. 알았, 고마워. 분노. 어, 왜 너가 사줘놓고. 아, 좋아가지고. 아, 좋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분이 길이가 밥 달라고 이렇게 애교 부리고 있어요. 길이 얌얌 줄까? 오, 길이 저녁 먹을까? 오, 저녁 먹을까? 어, 비 오네. 어, 비 오네. 아니지? 기르지. 우리 예쁘니. 예쁘니. 귀여워. 귀여워.